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윤소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볼을 치기 위한 자세인 다운스윙과 볼을 가격하는 순간인 임팩트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아, 이거 다운스윙을 어떻게 내려와야 되지?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3단 케이크를 빗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어드레스를 했을 때 제 하체 부분이 3단 케이크의 가장 큰 부분인 맨 밑단인 3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의 어깨까지의 부분을 3단 케이크의 중간 부분인 2단 케이크, 그리고 마지막 제 손이 바로 맨 위에 가장 작은 1단 케이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공을 치기 위한 자세인 탑 오브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이 시작될 때 많은 분들이 공을 빨리 치기 위해서 손목으로 풀어서 내려오거나 혹은 어깨가 완전히 덮이면서 아웃 인의 스윙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순서가요, 3단 케이크의 맨 아랫부분인 하체가 이동을 하고, 그 다음 2단 부분인 어깨, 그리고 마지막이 팔. 다시 보여드릴게요. 탑 오브 스윙에서 가장 밑에 단인 하체, 3단이 먼저 움직이고요. 다음 2단 어깨, 그리고 팔. 조금 이해가 쉬우신가요? 이렇게 다운스윙 동작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포인트라고 찝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탑스윙에서 내려오는 하체의 움직임 중 골반의 측면 이동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어드레스를 할게요. 어드레스를 하고 보는 것처럼 어드레스 바깥선상에 샤프트를 하나 꽂은 다음에 어드레스를 하고 탑 오브 스윙에서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을 평행 이동 되면서 힙이 옆으로 이동을 하세요. 이동을 하면 무릎도 자연스럽게 어드레스의 자세로 돌아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탑 오브 스윙에서 골반의 평행이동, 어깨, 손. 조금 이해가 쉬우신가요? 이렇게 다운스윙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방법을 그 3단 케이크에 비유해서 알려드렸고, 또 가장 포인트인 골반의 움직임을 알려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을 치기 위한 자세로 다운스윙이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는 그 볼이 임팩트가 되겠죠. 골프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임팩트입니다. 그러면 이 임팩트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냐,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가장 중요한 자세가 되겠죠, 골프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드레스의 자세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 생각에는 어드레스 자세와 임팩트의 자세는 비슷하면서도 약간은 다릅니다. 자, 먼저 어드레스 자세였다고 하면, 이 상태에서 임팩트의 자세는 체중이 조금 더 왼발에 실려 있고요. 그리고 하체가 약간 골반이 열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손이 클럽헤드보다 앞쪽에 위치를 해 있고 손등은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그립을 잡아 볼게요. 그러면 샤프트와 저의 양손이 이루는 모양은 소문자 Y 모양 이루어집니다. 다시 어드레스에서 체중은 왼쪽, 골반은 약간 열렸고, 헤드보다 손이 앞쪽에, 손등은 목표 방향. 자, 이렇게 포인트를 기억하신다면 충분히 임팩트 모양도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태까지의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드릴게요. 탑오브 스윙에서 다운 스윙으로 올 때는 3단 케이크, 하체, 어깨, 팔. 그 이후에 임팩트는 어드레스 자세에서 왼쪽의 체중, 골반은 약간 열려있는 상태, 손은 앞쪽에, 손등은 목표 방향. 자, 이렇게 다운스윙 그리고 임팩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공은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나머지 부분 동작이 남아있어요. 공에 대한 파워 그리고 방향성을 더 정확하게 올려줄 수 있는 동작이 남아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바로 그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다운스윙과 임팩트, 특히 임팩트의 모양은 거울을 보면서 많이 몸에 익혀보시면 정확한 임팩트를 맞이하면서 조금 더 좋은 스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태까지 배웠던 부분을 복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드레스, 그리고 테이크어웨이는 코킹이 일어나지 않고 클럽을 뒤로 빼주는 동작. 다음, 지면과 왼팔이 평행이 되는 하프 백스윙. 그 이후로 어깨가 더 턴되면서 백스윙의 최고점인 타운오브 스윙. 다음, 자, 3단 케이크를 생각하면서 하체, 어깨, 팔. 그 이후에 임팩트는 어드레스 자세에서 왼쪽의 체중, 골반은 약간 열려있는 상태, 손은 앞쪽에, 손등은 목표 방향.